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. 또 방역 당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칫 의료 체계가 버티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전북 지역 보건과 방역 책임자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소신 발언도 내놨습니다.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감염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2일 지표 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하루 사이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, 중학교, 학원까지 모두 6곳의 시설로 바이러스가 번졌습니다. 또 관련 누적 확진자도 3일 오전까지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. 도 방역 당국은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확진자가 급격히 늘 경우 자칫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. 다른 초등학교, 또 다른 유치원, 또 다른 여중학교, 또 다른 학원.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무리 검사 건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늘어나는 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영석 국장의 소신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강 국장은 먼저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수년째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사협회가 관련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이익 집단인 의사협회에서 코로나 안정 상황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. 지금 논의를 하고 안정 상황에서 실천을 해도 늦을 수 있는데 또 지금 상황에서 논의와 실천을 병행해도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. 의사회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다. 한편 3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누적 사망자는 모두 67명이고 위 중증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8명입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